안에 프론트 프레임하고 하체 로어와 서스펜션 구조입니다. 이게 롱고론이라고 하는 앞쪽 엔진 쪽 프레임이고요. 이게 이제 프론트 아래 이제 라디에이터하고 이런 게 이제 고정이 되고, 좌우 롱고론을 잡아주는 이제 프론트 프레임, 그리고 에너지 쇼크옵셔버, 사고 충격 시에 이제 에너지 흡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흔히 이제 가오리 멤버라고 부르는 이제 좌우 라프타, 좌우 로우암이 되는 라프타 좌우를 이제 고정해주고, 이쪽은 차체 쪽 프레임하고 이제 고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가오리 멤버가 차체 쪽도 고정되고 라프타 쪽도 같이 고정이 됩니다. 여기도 이제 라프타가 차체 쪽에 이제 프레임 쪽에 같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앞쪽은 엘란이 이제 아시다시피 앞뒤로 둘다 W25 타입이라 가지고, 이렇게 아래쪽 25, 이제 로암 25이 있고, 그다음에 위쪽 이제 25 이제 암이 있습니다. 너클이 있고, 쇼바는 여기 가운데 이렇게 등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서 이제 쇼바가 여기 스프링하고 여기 일체형으로 이제 같이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로터스에서 이제 엘란을 전륜으로 설계를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조종성이라든가 핸들링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 뭐 로터스에서 설명하는 인터랙시블 W15 서스펜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로우암하고 어퍼암이 이 라프타라는 이제 수직 구조물 뗏목 하나에 이제 같이 고정이 돼가지고, 뭐 브레이킹이라든가 핸들링이라든가 조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때 이제 이 상하쪽으로 이제 비틀리면서 이런 뭐 캐스터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는데, 이게 같은 구조물에 이제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비틀림이라든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한 구조물을 가지고 있고요. 로어암 쪽의 길이는 생각보다 많이 길어요, 전륜인데도. 이제 이런 식으로 W25는 이제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어퍼암 쪽 볼조인트가 있는데, 이제 엘랑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캠버 조정이, 여기서 이제 캠버 조정을 가능하고, 그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심이 또 들어가요. 이 사이에 심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앞뒤로 조정을 해주는데, 이제 여기서 캐스터 조정까지 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캠버, 캐스터 여기서 조절이 다 가능한, 좀 비교적 이제 조절폭이 좀 상당히 좀 자유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쪽에는 이제 스테빌라이저가 이제 여기 프레임에 이제 고정이 되고, 쇼바 서스펜션 이제 로우암하고 체결되는 여기 ARB 볼 조인트에 같이 고정이 되게 됩니다.